청와대 대판관이나 대법관도 임명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향에 맞게 임명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 민주당 누구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는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박지원 대표. 박지원 대표 통해서. 왠지 우리 박지원 대표가 뭐 김희수.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드디어 이제 장관 자리가 저한테 왔구나. 아니면 내가 과연 장관으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아 중요한 질문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 그거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고 그래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 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